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월 8일 연중 제5주간 수요일 마르코복음 7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을 가까이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예수님께서 군중을 떠나 집에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그 비유의 뜻을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도 그토록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 그를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그것이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뒷간으로 나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밝히신 것이다. 또 이어서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건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안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런 악한 것들이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우리는 보통 심지가 굳고 어디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나무에 빗대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나무 같은 사람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나무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보내지요. 그와 같이 세상의 더럽고 어둡고 악한 것들을 자기 안으로 받아들여 깨끗하고 환하고 선한 것으로 내보낼 줄 아는 사람을 우리는 나무 같은 사람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겉으로는 선한 척하면서 정작 자신의 마음은 가꾸지 않는 이들의 위선을 지적하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 꾸미고 포장한다 하여도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의 내면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안이 깨끗하고 선하면 그것들이 밖으로 나오고 아무리 흠없고 멋져 보여도 속이 더럽고 악하면 그러한 것들이 밖으로 나와 사람을 더럽히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내어놓는 것은 우리 마음 안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깨끗하고 환하고 선한 것을 세상에 내어놓을 줄 아는 나무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마음 안에 하느님의 빛이 비추고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마음의 창을 활짝 열어봅시다. 우리 마음에 사랑의 기운이 차오를 때 그 사랑이 밖으로 퍼져나갑니다. 글라렛 선교수도의 이승복 라파엘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 라.